침대 및 장판을 들쳤더니 정말 빈대가 기어나옵니다. 갑자기 은신처가 노출된 빈대는 빠르게 도망가고 방역요원은 채집기로 급히 잡습니다. 채집기한 빈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. 이불에 붙은 동그란 물체, 살아있는 빈대입니다. 아무리 털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, 지난 3주 동안 3번 방역했지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. 살아남은 빈대들이 이제 저항성 내지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런 빈대는 서울 쪽방촌 곳곳에서도 출몰합니다. 눈에 보이는 것만 잡았는데 한 움큼. 베개 틈이나 콘센트 구멍 사이 온 집안에서 빈대는 숨고 또 나타납니다. 모든 가구나 가전제품을 일일이 검수하면서 드러내고 퇴치 작업을 해야 되고요. 뭐 이런 벽 속에도 다 있기 때문에. 중고시장에 쌓이는 출처 모를 옷들,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. 사람 손과 손을 옮겨 다니는데 상인들은 손님 끊길까 걱정입니다. 세탁을 더 꼼꼼히 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얼마나 믿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고압 세탁기로 해서 나와가지고 또 살균을 하는 거죠. 다려서. 그게다가 완전하죠. 모르는 사람들 옷이 섞이는 세탁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살충제를 사두는 것 말고는 딱히 대책도 없습니다. 오면은 이제 전부 다 주문인이 온 데 보고 먼지 털고 다 깨끗하게 턴 다음에 드라이를 합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약국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살충제 대목입니다. 품절입니다. 이렇게 자주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또 빈대 이슈 때문에 지금. 노동자와 취약 가구, 자영업자부터 타격받는 빈대 공포.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JTBC 이은진입니다.